오늘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였답니다. 루피가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과자가 맛있게 익을 거야.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 재밌는 얘기는 어때? 그래,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옛날 옛날에 어느 나라에 예쁜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에는 해리 임금님과 아주 예쁜 패티 공주님 그리고 그보다 더 예쁜 루피 공주님이 살고 있었대요. 뭐? 루피 공주님이 패티 공주님보다 예쁘다고? 그냥 옛날 얘기야. 헉, 이제 우리 공주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오는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오는 왕자와 우리 공주를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자님들이 모두 신기한 것을 가지고 찾아왔대. 첫 번째 손님은 영우나라의 에디 왕자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저는 세상에 하나뿐인 신기한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로봇?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보여드리죠, 러디. 네. 신기하다는 게 그건가? 러디! 신기하죠?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라! 안녕히 계세요. 두 번째 손님은 드래곤 나라의 동동 왕자입니다. 저는 멋있든 대답해주는 마법의 구슬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구슬아, 구슬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입니다. 뭐라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다른 걸 물어보시죠. 그만 물러가거라. 다음 손님을 들게 하라. 세 번째 손님은 곰 나라의 부비 왕자입니다. 우와, 바이올린이네요. 이건 마법의 바이올린입니다. 아싸. 이거 뭔가?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춤을 추게 된답니다. 여보라,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네. 다음 손님을 들게 하라. 네. 다섯 번째 손님은 공룡나라의 그럼 왕자입니다. 그건 또 무엇인가? 왕자가 상자를 열자 굉장히 가득 찰 만큼 많은 블록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라,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마지막 손님입니다. 펭귄 나라의 뽀로로 왕자입니다. 오, 처음 보는 물건인데 그게 무엇인가? 이건 비행기입니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타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와, 멋있다. 대학 다녀왔습니다. 공주, 하늘을 날아보니 어떻으냐?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왔으니 뽀로로 왕자와 우리 루피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네? 네? 잠깐! 왜? 난 예쁜 패티랑 결혼하고 싶은데. 뭐? 뭐야? 와, 과자다! 잠깐!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누가 제일 예쁘다고? 루피! 뽀로로 난? 루피지. 저런, 패티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너희들 다 틀렸어. 답은 루피와 패티가 가장 예쁘다요. 맞아요. 루피와 패티가 가장 예쁘죠.
옛날 옛날에 빨간 모자를 쓴 패티라는 꼬마 펭귄이 살았습니다. 자, 우와, 잘 익었다. 어디? 어때, 맛있지? 근데 누군가 창밖에서 훔쳐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파이가 제일 좋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 그렇게 맛있어? 당연하지. 어딜 가려고? 아저씨께 좀 갖다 드리려고. 파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 파이를 갖고 나간다고? 잘됐다. 훔쳐먹자. 자, 가볼까? 다녀올게. 조심해. 우리도 찰다. 여기가 좋겠어. 그래. 랄랄라, 랄라. 예쁘다. 향기도 좋아. 여기도 예쁘고. 너희들 괜찮아? 근데 넌 어디 가는 거야? 난 이걸 저 산 너머에 사시는 아저씨께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 아저씨? 아저씨께 꽃을 드려봐.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서 꽃을 가져와. 그럴까? 고마워. 성공이다. 맛 좀 볼까? 어디? 같이 먹어야지. 내가 먼저 왔잖아. 얘들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꽃을 다 땄어. 고마워. 난 그만 갈게. 잘 가가 아니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우리들은 산을 넘어 아저씨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란 말이지?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아저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아저씨라더니 꼬마잖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고 뭐. 패티의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호비, 손님들이 찾아오셨어. 손님? 누구시죠? 예. 오, 패티 왔구나. 안녕. 너 이놈. 청소를 해주러 왔다지 뭐냐.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무슨 일이시죠? 혹시 이자들을 못 보셨나요? 이 애들은 우리 집에 와 있는 애들인데. 네. 아까 제 가방도 들어줬고 여기서 청소도 해주고 착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자, 그보다는 다들 제가 만든 파이를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모두 맛있게 패티가 만든 파이를 먹었어요. 파이는 충분하니까 많이 드세요. 모두가 파이를 먹기 싫어서 도망갔지만 패티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루피의 인형.
이건 루피가 아끼는 인형이랍니다. 뚜뚜 잘 잤니? 루피가 아침을 먹고 있네요. 응? 뚜뚜 넌 왜 안 먹는 거야? 밥 투정하면 안 돼요. 뭐든 잘 먹어야 씩씩해지는 거야. 아침이 지나가고 낮이 됐어요. 루피, 루피야! 들어와! 안녕!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줘.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응, 금방 끝낼게. 와, 인형을 그리는구나! 응. 인형? 얘 말이야? 뭘? 왜 우리 토토를 넘어뜨리는 거야? 토토? 아, 이 인형. 인형. 다시 올려놓으면 되잖아. 토토, 안 다쳤니? 다행이다. 조심해. 호비, 오늘 루피가 좀 이상해. 그러게. 너희들 다 들려. 들어가 있을게. 무슨 얘긴데? 그게 이거 좀 먹어볼래? 과자네. 그래서 제발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줘.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 인형을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야, 너 때문에 내가 루피한테 혼났잖아. 왜 가져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잖아. 이런, 인형이 망가졌어요. 어떡하지? 루피가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여기 실하고 바늘. 이리 좀. 어때? 감쪽 같지? 길다리가 바뀌었잖아! 뭐? 정말이네? 이제 알았지? 응, 고마워. 또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가서 바로 만들어봐야겠어. 그래. 안녕. 잘 가. 루피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어. 잠깐만, 루피야. 내가 노래를 불러줄 테니 들어봐. 노래? 그럼 안에서 불러줘. 안에서? 아니야, 아니야. 난 밖에서 부르는 게 더 좋아. 시작합니다. 내 꽃넓은 바다에. 어떡해, 루피가 금방 들어오겠어. 큰일 났다. 내가 집에 가서 고쳐올게. 그 전에 루피가 알게 되면 끝장이라고. 끝장. 에디, 네가 할 일이 있어. 루피야, 일이 있어서 우린 이만 가볼게. 간다고? 조금 있으면 과자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과자를 먹고는 싶지만. 잘 있어. 얘들아. 그런데 에디가 안 보이네. 에디는 뭐 멀리 돌아갔다. 그래? 그럼 잘 가. 랄랄랄랄라 뽀로로,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이렇게 꿰매면 루피가 알아볼 거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됐다. 인형이 자꾸 움직이네요. 에디, 그러다가 들키고 말겠어.
백설공주 동화책이네요. 백설공주가 나타나자 거울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백설공주님. 우와. 이러던 어느 날 백설공주는 마녀가 준 사과를 먹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멋진 왕자님이 뽀뽀를 하자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과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와, 멋지다. 아, 그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이는 루피랍니다. 루피야! 어? 밖에 나갔나? 너희들 왔구나. 어서 와. 안녕. 사과를 가져왔는데 같이 먹자. 그랬던 어느 날 백설공주는 마녀가 준 사과를 먹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만약 나도 사과를 먹다가 잠이 들면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뽀뽀해줄까? 이렇게 졸리지. 난 좀 자야겠다. 루피가 왜 저러지? 글쎄. 혹시 루피에게도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줄까요? 정말 잠자는 거야? 배고픈데. 크랑크랑. 어떻게 하면 루피를 깨울 수 있지? 내가 이 책처럼 뽀뽀해줄까? 그것보단 그래, 시원한 물을 마시면 잠이 깰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물을 가져올게. 물은 여기 있고 컵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건 이야! 얘들아, 여기 쿠키가 있어.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다. 저건 아껴 먹으려고 한 건데. 역시 루피는 쿠키를 잘 만들어. 여기도 없나? 와, 그것까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버리네. 참. 루피한테 물려먹었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주지? 일으켜 볼까? 그럼? 이건 루피 그림인가? 너무 그렸다. 이건 무슨 그림이야? 이게 널 그린 것 같은데. 너희들? 잠자는 줄 알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럼 제가. 저기. 눈치들은 없어가지고. 거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백설공주님. 세상에서 가장 예쁜 루피 공주.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루피 공주님.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루피 공주님. 크랑크랑. 좋아. 공주님이 아빠는 누레를 용서해주마. 그럼 맛있는 쿠키도 만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루피 공주님은 많은 왕자님들이 있어서 언제나 행복하답니다. 뽀로로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네요.
이제 네 차례야. 패티야 먼저 가. 그 다음에 갈게. 금방 와야 돼. 자, 출발. 뽀로로와 친구들은 패티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자, 좀 먹어봐.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 난 배불러. 나도 배가 부른데.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지 뭐. 짜다. 짜다고?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자. 정말 맛있다. 배고팠는데 정말 잘 됐다. 나도 한번 먹어봐. 와, 맛있다. 많이 먹어. 우리 갈게. 가있어. 잘가. 짜다. 좋았어. 한번 해보는 거야. 패티는 다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맛있게 만들어줘야 할 텐데. 아우, 쓰다. 다시 해보는 거야. 만들어보려고 연습하던 중이야. 나도 너처럼 스키 잘 타고 싶어서 연습하던 중이었는데. 그럼 서로 도와줄까? 그게 좋겠다. 그래서 루피는 패티에게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고, 패티는 루피에게 스키 타는 법을 가르쳐줬답니다.